무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도시. 다 트인 바다는 더위들 달래지고 시원한 풍경 보며 만든 이야기는 한평생의 추억이 됩니다. 테마여행길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아, 부산은 언제 가봐도 멋있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자, 오늘 테마여행길은 부산의 원도심 남포동과 영도를 여행할까 합니다. 이 지역은 부산이 제2의 도시로 성장될 때 함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삶을 이룬 곳입니다. 그 와중에 먹을거리, 입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들이 형성됐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잊혀졌던 이야기,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산 이야기를 오늘은 찾아볼까 합니다. 괜찮죠? 자,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함께 남포동 영도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자, 레디 고! 부산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원도심. 그 중에서도 부산의 바다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도의 해안선과 마주하고 선 이곳은 바로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와, 이 책들, 어마어마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네요. 응? 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 해양도서관. 해양과 관련한 모든 지식을 이 공간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번역된 책들이고,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2만리도 있네.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 해저 2만리. 와, 이게 뭐 1870년에 발간됐는데 탐험가들 탐험했던 그 옛날에 배들, 배의 그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해양사, 해양문학, 어린이 해양도서 등 해양과 관련한 도서가 약 5만 권. 야, 이 많은 책들은 해양도서관을 거대한 지식의 바다로 만들었는데요. 해양 전문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의 상어라고. 오야, 이게 백사가리부터. 응? 야, 여기 와 보니까요, 해양 관련 서적들은 다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를 비롯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항상 멋지잖아요. 그래서 예,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이들한테 내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해양과 관련한 지식뿐만 아니라 건물 곳곳에서 해양 생태계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수족관. 와,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하죠.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특히 부산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죄다 연구 옮겨놓은 것 같아요. 와, 저 바다 거북을 비롯해서 말 수 없는 물고기들. 이거 상어 같다. 와, 와, 바다 같은 모습. 와, 이 바다 거북이. 수족관 옆 줄지은 작은 수조들. 그 안을 자세히 보면은 그림책에서나 불법한 인 특이한 모습을 한 녀석들이 있어요. 오우야, 저게 가든일이라는 건데, 전문이 가든일. 해양과 관련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해양박물관. 그중엔 아주 먼 옛날에 바다 이야기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와보니까요, 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 건물 자체가. 예, 예. 해양 박물관도 여러 개 다녀봤는데, 예. 여기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곳을 처음 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종합 박물관이라 가지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해양 관련된 그 심지어는 해양과학 그리고 해양 산업까지도 네.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도 좀 크고 볼거리도 많은 편입니다. 예.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까지 해양으로 교류됐던 다양한 유물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박이 조선 통신사. 아, 그러니까 예예. 예. 그 이제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끝내고 조선하고 외하고의 소위 이제 정치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조선에서 많은 사절단이 이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때 타고 갔던 배인데 원래 있던 그 배를 한 4분의 1로 축소해서 네. 저희들이 그 복원을 한 배입니다. 임진왜란의 전쟁을 겪고 그 이후 소위 이제 조선하고 외하고의 평화 교류의 사실은 산 증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우리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됐던 그 선박인데 동목주라고 그대한 통나무를 속을 파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거를 배로 활용을 했던 그 7000년 전에 발굴된 7000년 예예 그래서 그것의 그 조각들 남아 있는 썩지 않은 흔적들이군요. 나무 예, 예, 나무 썩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이야. 이 가운데 있는 것은 풍어를 이제 기원하는 사실은 이제 민속 신앙적인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띠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손수 마을 주민들 다 손수 제작을 해가지고 띄움으로써 그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뭐 주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이 직접 만들어서 저희들이 아,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박물관에 조금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항아리인데 이 해주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아리의 특징은 저 물고기들을 저렇게 굉장히 큰 문양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렇게 큰 물고기 문양 보셨습니까? 항아리. 그래. 저희들이 이게 조금 많이 수집을 했고 특히 이제 저희 이 그 해양 박물관의 의미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도자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 해주 항아리를 많이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게 그 시절에 이게 항아리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예, 예. 조선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저 물고기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싱싱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소위 민간에서의 어떤 예술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때의 그림 수준이 예. 수준이 높네요. 그죠? 예, 상당히 높았죠. 예쁘죠. 예쁘고요. 혹 이 살아 움직이는. 예, 맞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그 문체부 산하가 아니고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종합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연간 한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가십니다. 야,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많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어린이들은 저기 수족관, 아쿠아리움 수족관. 그게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예. 젊은 장년층은 4층에 4층에 상설 전시관의 이제 해양 산업 관련된 네. 과학 기술, 그다음에 이제 극지 연구, 남극, 북극,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면 또 이제 독도도 보입니다. 여기서 독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저희들한테 송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독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불만한 게 많이 있겠어요. 예. 꼭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거 다녀갈게.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예,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만나보며 그 찬란했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 통발전하고. 뉴스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아니면 책에서 봤던 그런 배들의 모습이 이렇게 여기 전시되어 있어요.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여객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선박들은 우리의 시선도 닿지 않을 먼 바다를 힘차게 달리고 있겠지요. 부산의 바다 그리고 먼 옛날 바다의 이야기를 만나봤던 시간입니다. 섬을 둘러보는 바닷바람과 함께하는 영도 여행. 보고 듣고 즐기는 것만큼이나 여행자에게 중요한 게 또 있죠. 야, 바다. 부산 바다가 이렇게 멋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 여긴 바다의 모든 곳을 와서 물론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하절기 방학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올 텐데 야, 여기 오면 꼭 교육적인 가치도 높을 것 같고 특히 같이 오시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애들한테 꼭 보여주십사 하고 하는 제가 한번 청하고 싶네요. 그런 곳이에요, 와보니까요. 아, 그리고 이게 주변에 산과 바다와 모든 게 어우러져가지고 하나의 그림이에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야, 이거 저도 감동 오는데 애기들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와. 전 박수를 보냅니다. 야. 부산 영도 하면 떠오르는 맛.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무슨 맛이에요? 네? 그렇죠. 조개구이. 영도 조개구이. 지금 그 맛을 보러 갑니다. And though I know these lights are blinding, I will guide us home.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시구나. 네. 아, 야. 아니, 영도 하면은 내가 물어보니까 네. 영도에 맛보면은 조개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조개구이 이렇게 찾아왔더니 네. 여기가 또 우회가 있어. 오, 난 바다 근처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에요. 네. 아, 또 바다보다는 여기 태종대 유원지 입구에서 제가 한번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아, 입구에서? 네. 아, 그렇군요. 일단 내가 어디 앉을게요. 네. 앉아서.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예. 하, 이 싱싱한 조개들을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영도에 왔구나 하고 실감이 납니다. 층층마다 가득 찬 조개. 용왕님도 이런 상은 못 받아봤을 거리요. 무슨 탑이야? 무슨 원투쓰리 3층 석탑이네? 어? 3층 스텐탑이야. 아, 독특하네요. 네, 독특하죠. 어? 아, 이건 누구 아이디어야? 아, 제 아이디어입니다. 오, 네.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일단은 저희는 가리비 위주로. 오케이, 가리비 위주로. 네, 보시면 거의 다 가리비예요. 오, 오. 가리비고. 근데 왜 가리비가 위주로 다 했어? 일단 가리비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 손님들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맛있고. 맛있고. 그래서 가리비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아, 일단 맛이 있다. 네. 이야, 일단 하나하나 국 좀 먹어. 알겠습니다. 일단 가리비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1등이라고 꼽는 가리비. 그 맛을 아니까 기다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어머님이 또 하죠. 어머님이 한 20년 하셨다고? 네, 어머니 20년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할아버지가 하셨고? 네. 그러니까 우리 전문 사장님이 3대째예요? 네, 3대째입니다. 야, 그럼 다 총 합치면 몇십 년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한 30년 이상입니다. 40년까지 가까이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
조개구이의 선구자들이시군요. 응? 조개구이의. 야, 이거 거의 이거 가는데? 네, 이제 이거 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장님 보고 독특한 걸 또 찾아냈어. 어떤 거예요? 머리 스타일 독특해. 머리 스타일이야? 선생님, 이거 한번 일단 드셔보시죠. 예.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좀 뭐 닮았지 않나요? 제 이거? 머리 스타일. 제가 가리비 머리입니다. 맞아.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머리가. 네, 가리비 모양으로 일부러 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먹어요? 소스가 네, 있나? 그건 이제 버터랑 땡초 들어갔기 때문에 땡초. 그냥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일단 신선하니까 좋다. 아, 감사합니다. 맛이? 네. 아, 식감이 들어가니까 네. 쫄깃쫄깃, 그리고 우리 먹어보면 알잖아요, 먹는 사람들은. 네. 아, 이게 신선한 가리비구나. 이게 오래된 거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네. 신선도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뭔가 다 없어보다 빼어난 게 있고 독특한 게 있으니까 손님들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코로나 때요, 지금 오고. 아,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많이 좋죠. 네, 여행객들도 많이 오시고. 보통 이제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위쪽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도 많고. 네. 또 부산 사람도 단골도 많이 올 거고. 네, 단골 분들도 많고. 낮보다 밤이 많죠, 물론. 네, 밤에 더 많습니다. 밤에. 네. 매장 많이 올리겠다. 카레, 치즈, 양념 맛이 다양하니까 여럿이 와도 각자 입맛에 맞게 골라 먹으면 됩니다. 냄새 죽인다. 카레 냄새. 아주 신선하고, 야, 이거 카레가 맛있다. 사람들이 다 여기 싫어하는 가리비 먹겠다. 네, 맛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할 것 같아. 네. 하나하나 다, 또 다양한 맛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허허허, 여행하느라 배가 고팠는가? 젓가락이 멈추질 않아요. 와, 거의 환상에 가까워. 가리비만 가지고 소시까지에 딱 소스를 발라가지고 맛을 창출해내는 이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약간 머리 보셨죠? 가리비 스타일. 아주 독특하면서도. 그러니까 성격대로 가요. 이 맛도 아주 독특하고 맛있어요. 어느 음식 하나 버릴 게 없네. 다 맛있어가지고. 가리비인데도 다 독특해. 맛이. 아, 역시 명물은 명물이에요. 영도의 명물. 조개구이. 영도의 명물 하면은 참 많은 것이 떠오르지요. 방금 먹은 조개구이도 있지만은 못지않게 유명한 먹거리가 또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무엇인지 가늠이 되나요? 자,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제조 가공소예요. 또 왔으니까 어묵 맛 좀 보고 어묵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네. 아무래도 싸겠죠, 뭐, 그지? 공장에 왔는데. 오케이, 렛츠고. 다양한 맛의 어묵으로 가득한 곳, 무려 7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이 역사가 꽤 오래된 이게 어묵 가공소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저희 창업주께서 1953년부터 이 공간에서 어묵 제조를 시작을 했고 예. 지금까지 이제 3대째 어묵 제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70년을 그냥 한 곳에서 기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네. 처음에는 조금 판잣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 조금 6.25 전쟁으로 피란민들이 많았는데 부산이 피란민들에게 이제 조금 부족한 영양 간식으로 어묵이 왜냐하면 생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양
간식을 제공했구나. 네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사실 부산 자체가 바로 옆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원활하게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생선을 바로 앞에서 나는 생선을 잡아서 이제 공장으로 생선을 가지고 와서 뼈를 가르고 이제 어묵 반죽을 치대는 작업을 바로 바다 옆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산 어묵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맛있는. 예. 네. 듣고 보니까 저도 이 어묵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제 이왕 부산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2층에 어묵을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묵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직접 만든 어묵을 갓 먹으시면 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저희가 체험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묵을 제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야, 좋은데요? 네네. 아, 그럼 닦아놓은 게 좀 먹을 수 있게 한번 저를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가시죠. 가볼까요? 네네. 테마기행 길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역사도 물론 재밌지만은 어묵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예요. 자, 들어가세요. 자, 이제 어묵 지금 체험으로 제가 왔는데 어떻게 어묵 체험하는 건지, 어떻게 어묵을 만드는 건지 좀 말씀 좀 해 선생님들에게 좀 따라갈 테니까. 네. 오케이. 우선은 앞에 있는 이 하얀 색깔 반죽이요. 네. 생선살이 들어가 있는 반죽입니다. 생선살이랑 이제 들어가는 물, 소금 등등의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 하얀 색깔 반죽으로 오늘 저희는 두 가지 어묵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옛날 방식대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구운 말이 어묵이라고 해서 대나무의 반죽을 돌돌돌 말아서 구워지는 어묵입니다. 보통 사드시는 어묵은 겉에가 쭈글쭈글하게 생겼고 동그라미 생긴 이제 칼로 잘랐을 때 반지 모양이 되는 어묵을 많이 사 드셔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어묵을 오늘 옛날 방식대로 만들어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피자 어묵이라고 해서 조금 피자. 생소하실 거예요. 피자는 네. 대부분 밀가루로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오늘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어묵으로 되어 있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주시고 발을 뒤로 빼시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오, 잘하셨어요. 쭉! 하셨어요. 반죽은 위아래로 쓱싹쓱싹 하면서 반죽을 빼줄 거예요. 이때 대나무는 꼭 살 돌리시면 돼요. 힘 빼시고요. 오, 잘하세요. 끝까지 쭉쭉 가시는 겁니다. 도마에 반죽이 남지 않도록 힘 말고 힘 빼고 젖혀주고요. 마지막에는 이거를 툭 쳐서 돌리시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살펴주시고 뭐 쉬운 거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까다롭네요. 이게 뭐 속달된 속이 오고 난 뭐 좀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치가 않아. 나오는 그 모양 보니까 벌써 프로하고 다르잖아. 난 좀 엉성해가지고 많이 묻었는데 난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하는데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렇죠? 뭐 모든 일이 다 그런 거니까. 너무 실패하다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잘 바르는 거 같아요. 오,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은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올릴 건데요. 최대한 치즈는 많이 올리는 게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이 옥수수도 함께? 네, 옥수수까지도 올려주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 다음은 남아있는 파프리카와 페퍼로니 소세지 햄 이용해서 원하시는 대로 토핑을 하시면 되시고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면은 얼굴 모양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찢어가지고 막 맛있게 만드는 친구들도 많아요. 귀, 눈, 코, 코수염, 입 이렇게? 오, 네네네. 같은 저는 이제 웃는 얼굴을 네, 이렇게 해서 피자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어떻게 잘 만든 것 같나요? 우선 이게 이제 나중에 저 구워줘야 나와야 될까요? 네, 맞아요. 피자 어묵은 저희 오븐기에다가 넣어서 구워서 드리면 진짜 비주얼이 좀 피자처럼. 피자나 이거 어묵을 만들어가지고 네. 본인이 가져가요? 맞아요. 본인이 만든 거는 다 직접 밖에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서 드려요. 그래서 포장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어묵을 바로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죠. 네네네. 야, 그거 아주 재밌겠네요.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저기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도 좀 처음 경험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좀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배운다는 건 항상 보면은 이렇게 성취한다는 건 사람을 기분을 엔돌핀을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또 배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저 이제 기분이 아주 참 즐겁습니다. 네네. 노릇노릇 구워지는 어묵. 그 고소한 내음이 어찌나 군침돌게 하는지 좋아하는 재료 듬뿍 넣은 만큼 맛도 좋겠지요? 자, 체즈먹이 손맛 직접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모양이 좀 투박한 건 제 거고 매끄러운 건 선생님 거고 근데 맛은 투박한 게 더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익히니까 진짜 또 다른 맛이 나타나. 요건 좀 어묵이란데요. 이 식감이 또 달라. 일단은 이게 따뜻하니까 맛이 식지 않고 그대로 그 온도 가지고 먹으니까 이거 또 맛이 또 배가 되는데요. 보고 즐기고 맛보는 영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부산 원도심의 상징과 같은 곳 남포동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비 사장님의 손맛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매일 아침 직접 손질한 재료들과 감칠맛을 더해줄 특제 양념을 버무려내는 구이 한상. 일단 비주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부산의 원도심 남포동 고리에 와서 제가 아, 양곱창집에 와서 지금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끓질 안 해서. 네. 뭐 이게 고추장 양념 같아요. 그죠?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고추장 양념이 한데 저희가 이제 따로 양념을 다 한 거라서. 아, 따로 양념을? 네네. 양념을 따로 만들어요? 네네. 소스도 그렇고? 네네. 그래요? 저희는 여기 모든 메뉴가 이제 다 저희 가게에서 직접 다 하는 거라. 직접 다? 네네. 이야,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모양이 소문났구나. 어?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양념? 네, 소금구이라고. 아, 소금구이? 네. 와, 이거 양념 한 모양인데? 네네, 저희 이것도 다 소금간으로. 아, 소금간으로? 네, 마늘간으로 다. 마늘간으로? 네. 자, 이것도 지글지글 소리 나겠죠? 오! 이게 다 대창 종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양이랑 대창이랑 염통, 이 세 가지. 아, 대창, 염통, 양. 양. 지글지글 먹으면 새롭네요. 어, 야, 이렇게 내 대창이 커요. 네, 저희는 많이 큽니다. 많이 커? 네네. 오, 여기 이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한 거는 이제 몇 년 전?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아, 10년 이상? 네네.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91년생. 32살이고 하면. 서른 몇 살? 32살이고. 어,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네, 이제. 네. 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별로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 네. 힘들고 자기하고 일단 가는 진로가 안 맞는다고. 맞습니다. 취향이 안 맞는다고 떠나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렇지. 원래 뭐 하고 싶었어요? 저기 꿈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다 조리 쪽으로 원래 가려고 해. 원래 대학교도 조리? 네네. 조립? 조리학과, 요리학과. 아, 조리? 네네. 아, 대학교도 이렇게. 뭐 이것도 조리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래 그럼 이쪽으로 좀 생각이 있었구나. 그렇게. 응? 와, 그래요. 근데 잘했네. 조리학과 가야 나중에는 뭐 성공 못하면 어떻게 어머니 하던 일 이것도 조리니까 네네. 일종의. 어머니 뒷바라지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사업도 하나 만들면 이거 네네. 청년 실업가는 지금 앞으로 발도 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앞길이 좀 창창하고 네. 유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서울 관광객들 아니면 부산 사람들? 저희는 이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지만 부산 사신 분도 많이 오세요. 아, 여기 네. 고향 근데 부산 사람도 많이 네네. 계시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뭐라 그래? 이제 다시 또 두 번 재방문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방문한다는 얘기는 맛있다는 얘기 아니야. 미련이 있어서 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와, 그 정도로 인기 있고 소문난 집이라서 네. 제가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소문났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그래가지고 청년 실업가가 딱 그냥 사장님이시구나 그래. 아주 누구를 아주 잘 만났네 그냥. 없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좋아하시고. 아, 다 좋아해. 네, 보통 비슷하게 많이 오세요. 물론 이제 세균이 매듭하고. 이야, 이게 손님들 많이 오르면 신날 것 같아. 아, 요것도 그냥 먹은 게 새롭다. 고추장, 네. 돌곱창. 야 사람들이 근데 이걸 더 좋아한다고? 오는 대로? 보통 저희는 구이도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양념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념이? 네.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돈 벌어서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언제까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언제쯤 결혼할래요? 저 이번에 11월 달에. 아, 금년에? 네네. 우와. 야, 축하해야 되겠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못 오더라도 아무도 축하해요. 아, 네. 어, 나중에 저 결혼식 오고 피로 연할 때 오늘 나온 이 방송 한번 딱 유튜브가 들어가든지 네네. 한번 재방송 틀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야, 결혼하면서 그동안 부모님 노고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아주 사업도 건실하게 끝까지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알았죠, 신랑? 예, 이수옥 씨. 예, 그리고 나중에 돈 좀 벌면은 나를 한번 더 초청하세요. 그리고 오늘 부산에 와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먹어줄게. 왜? 그때는 내가 더 내가 먹을 거야.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아무튼, 진심으로 먼저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매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한 다섯 명만 나도 괜찮아. 좀 애들이 없어서 우리나라 국가 인구 부족이에요. 알았죠, 이수옥 씨? 둘, 셋. 이남, 삼녀.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오케이, 화이팅!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이 정도면 뭐 축하 메시지 좀 주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만큼만 하다는 것 많이 들어요. 어머니만큼만? 네, 남부고 그렇지 않게. 맛있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양념이 다 됐는데 거기다 구워가지고 네. 이건 대창. 맛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다 먹고 밥 비벼 먹어도 밥 볶아 먹어도 돼요. 저희는 네, 이제 사리를 근데 먼저 드시고 볶음밥 하시는 거죠. 아, 사리도 있어요? 네, 우동사리 있어요. 우동사리? 네. 사실 우리 어른들은 기름진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얼큰 매콤 그리고 개운함까지 입안 가득 채워집니다. 제가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인 없지? 맛있어. 식감이 그리고 이 씹는 육 쫄깃쫄깃하면서 고기에 육즙이 쫙 빠져. 이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 거야. 아주 젊은 친구가 어머니한테 잘 배웠어요. 아주 양심껏 순수하게 거짓부리 안 하고. 그러니까 손님 많이 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먹고 나서 꼭 챙겨 먹는 거 있죠? 여름의 맛을 알리는 대표 메뉴 냉면으로 입가심하면서 곱창구이 한 상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든든하게 배채우고 다시 나선 남포동 여행길. 제가 부산의 남포동에 있는 부평 깡통시장. 굶는 게 없어요. 부평 깡통시장은 언제나 와도 사람으로 북적이고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올 때마다 아주 새롭습니다. 사람들이 들끓네 들끓어. 응? 그 서울 명동에 남대문 시장 가요. 이리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야, 아주 먹군요. 먹군죽 소리에 맞네 그냥 아주. 그럼 명란이에요? 네. 아, 이거 아주 쪄 먹으면 맛있죠. 명란이라는 게 한마디 없을 때. 네. 이건 무슨 갈치 젓갈이에요? 네. 뭐? 아가미식혜. 아가미식혜? 가자미식혜. 가자미식혜? 예. 아, 가자미식혜. 굶는 게 없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 다양한 물건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또 제품들 보니까 구경이 시각적으로 눈요깃거리가 많아요. 먹거리도 그렇고 입을거리도 많고 이 시장에 오면 이런 볼거리가 좀 있어야죠. 네? 이거 맛깔 생기는데 먹고 싶은 구미가 당기는데 당면인데 비빔대요. 비빔 당면. 비빔당면이 유명해요? 예, 여기서 비빔당면이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서울에서는 비빔당면 안 먹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 이 시장에서 비빔당면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64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64년? 예, 예.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왜 비빔당면을 부산 시민들이 그 좋아하는 거예요? 아, 비빔당면은 옛날 이제 어머님이 거기 이제 6.25 전쟁 막 끝나고. 아, 6.25 직후에? 예, 직후에 여기에 이제 이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피난민들. 예, 예. 아. 거기 이북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당면을 잡채만 하지 말고 조금 이제 조금 색다르게 조금 약간 맵싹하게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예. 그 당시에 또 먹을 게 귀했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채 당면에다가 그냥 이제 처음에는 간장에다가 참기름만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만 넣고 그게 이제 시초가 네.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주위에서 이렇게 먹어보더만 맛있다 이러니까 네. 그러가 처음에는 그렇게 파셨어요. 간장 양념에다가 그냥 당면만 해가지고 참기름 넣고 간장 양념에다 약간 기름 예. 올려놓고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예. 그때부터 이제 음식 맛을 보게 되고 예. 자꾸 변천하고 변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거기다 뭐 집어넣고 또 단무지도 집어넣고 시금치도 집어넣고 그... 비빔당면 오면 아직 최고라고 그래. 부산 가면 깡통 가면 이거 먹고 웬다 이거야. 예. 지금은 뭐 60년 넘게 지금 단골 손님들도 계시는데.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몸소 느껴본 부산. 그런데 남포동을 만끽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어요. 야. 저 원도심에서 바로 볼 때는 아주 낮은 줄 알았는데 막상 가까이 오니까 이거 우람하고 높은데요. 부산타워, 일명 다이아몬드 타워라고 그러는데 한번 올라가서 저기 원도심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설을 아주 잘해놨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용두산공원 다이아몬드 타워라고 알고만 왔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부산 다이아몬드 타워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전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네, 전망도 보시고 또 야경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야경은 조금 있다가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 전에 예. 타워 먼저 즐겨보시죠. 타워. 어디로 들어가?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아, 이쪽으로? 어. 네, 이곳은 다이아몬드 타워 내부에
이모션 워크라고 해서 거울이나 UV 조명을 활용해서 다이아몬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표현한 전시 공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보니까 아주 약간 신비감도 있으면서. 네, 맞으세요. 이색적인 공간으로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린이들이 오면 막 소리 지르겠다. 네, 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행 중에 남는 건 바로 사진이라고 하죠. 남포동 여행에서는 이 사진을 아주 특별하게 찍을 수 있다는데요. 이곳은 전망대 크로마키 촬영존으로 네, 선생님께서 뭐 원하시는 소품을 이용하셔가지고 사진 같이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도 들썩이시고 이런 거는 이게 귀여운 머리띠도 있고요. 오, 머리띠. 선글라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거 월교관 같이. 네, 잘 어울리세요. 어떻게 멋있게 잘 꾸몄나요? 사진이 잘 나와야 할 텐데. 여기 전시관은 부산의 색을 담은 공간이고요. 부산의 네. 다양한 모습을 색감으로 표현한 전시 공간이세요. 네. 이렇게 색감이 예뻐서 고객님들이 여기에서도 포토존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여기 같은 이런... 경우에는 부산타워의 조형물이 있어서 여기서도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아, 이게 포토존으로 만드는 거군요. 네네, 맞으세요. 여기는 부산의 사계라는 테마고 부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전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세요. 부산의 사계. 네, 지금은 봄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번갈아가면서 미디어 아트로 보실 수 있는 전시 공간이세요. 네, 미디어 아트로 부산의 사계를 볼 수 있다. 부산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한 해 동안의 부산을 화려한 아트로 한번 느껴보세요. 오, 와, 이거 가을. 네, 가을이. 한풍. 어디 보자. 네, 겨울이 미디어 아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기 위해 찾아왔는데 부산을 표현하는 각양각색의 전시들이 여행자의 가슴을 아주 설레게 하네요. 네.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네네. 이런 모습 보니까 또 다른 부산의 다이나믹한 도시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망 외에도 정말 볼거리가 다양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누구나 오면 여기 다 아마 포토존 이용하고 싶고 네, 사진 맞으세요. 찍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남포동 여행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라는 거.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것. 여러분, 제가 남포동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용두산에 있는 부산 다이아몬드 타워. 야, 전 여기 부산의 여름은 왔지만은 좀 처음이에요. 근데 이 원도심이 한눈에 딱 바라보이는군요. 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데도 여기가 더 높게 지대가 계단 몇 개 올라왔다고 더 높다고 약간 어질어질하네요. 와, 이야, 그 원도심이 한눈에 쫙 들어와. 부산의 야경은 너무 아름다워요. 동나라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더 환상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깜깜한 밤이 되면 남포동 밤하늘에 불꽃이 숨어집니다. 사실 이 불꽃은 타워 유리에 비치는 그래픽 불꽃인데요. 마치 실제인 것처럼 부산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온 바다에, 온 부산에 화려한 불꽃이 수놓아집니다. 이런 장관을 또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야경도 아름답지만 또 이 불꽃쇼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게 사람을 만드네요. 약간 사람이 흥분하게 시야를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 환타지했어요. 오, 너무 멋있는데요.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마기행길 러브 사랑 표시로 최주봉 가온 여기 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낮부터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정말 한시도 빠짐없이 감동으로 가득했던 여행이었습니다. 부산은 여름을 보내기 참 좋은 도시입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뜨거운 여름에도 뜨겁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저만 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부산의 원도심 남포동과 영도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원도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와 더불어 즐길 거리, 먹거리, 놀 거리를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자, 부산은 언제 와봐도 다이나믹한 도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아주 활동적이고 그리고 맛의 도시면서 멋진 도시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